All right, very good. Well, let's talk about boyfriend a little bit today. So it hasn't been too much into 2015. Mm. So 2014 is still, you know, fresh in our memories. Mm-hmm. So I think 2015 was pretty memorable for boyfriend. Yeah. 이제서 2015년 시작했는데 2015년 어떻게 보면 boyfriend한테 되게 큰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죠. 2014년에? 14년. 네. 네. 감사합니다. 형 괜찮으세요? Sorry. 2014. 이게 좀 그냥 까불까불. Okay. All right. That's what we prepared. Boyfriend's best of 2014. To look back on what fans thought boyfriend's best moments in 2014 were. So AS에서 팬분들이 뽑은 보이프렌드의 2014년 베스트 컷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너무 궁금해요. Let's take a look. At our LED. All right, we'll start with. Let's go. Number five. Oi. Oi got which comeback stage? Yeah. July. Comeback stage. I don't know. That's June 9th. That's June. June 9th. You are queer. 저기가 여기잖아요. 예?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우와. 제가 이거 활동할 때 저희가 여기 나오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저희도 꿈에도 상상도 저도 몰랐어요. 제가 PD님한테 불러달라고 엄청 뭐라고 했는데 PD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PD님 장막 감사드려요. 해피 뉴 이어. 장막 선물로 주세요. 네, 이게 이제 the flag performance from the opening was very, you know, like very memorable. Mm-hmm. And 이거 준비 과정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How long did you guys practice for the flag performance? 얼마나 걸렸죠, 우리? 저희가 거의 장막만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그 댄서 형님들과 합을 맞추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그렇죠. 이게 다 저 장막을 들고 계신 분들이 다 댄서 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 그거 보고 한번 해봤는데 네. We tried to do it ourselves in the opening. How was it?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제가 아까 미리 내려와서 리허설 때 가르쳐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장막이 한번 틀리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프리스타일로 하는 게 낫다. 그러면 그런 판단에. 그리고 우리 케빈 선배님 아주 잘하시잖아요. 아 거짓말 진짜 잘하시네요. 에릭남 형은 또 말할 것도 없고. 댄싱 머신. 댄스 신동. 댄스 머신. 신동. 그루브가 살아있어요, 형님. 아, thank you, thank you. 나 일단 배어있어.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춤추면서 나왔어. But it kind of looked like a... just dancing. It looked like a magic show.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숨겨지고 막 나타나고 진짜 신기했어요. 감사합니다. It was really interesting. All right. All right, well, let's see the next one. Next one, please. Here we go. It is... Twitter attack. Wow. After Obsession was released, Boyfriend held a Twitter attack under the official Boyfriend Twitter and then individual members opened their own accounts. Wow. So 2014년에 트위터 계정을 네. 오픈하셨다고. 제가 처음으로. 개인 트위터 계정? 예.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땠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실시간으로 네. 채팅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고 또 저희가 SNS를 정말 목말라 있었는데 하게 되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도 네. 저희가 중국 웨이보에서 중국 네. 팬분들과 함께 또 이제 SNS에서 실시간으로 진짜. 채팅을 했는데 이게 해외 팬분들은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채팅 같은 걸로 네. 남아 이제 만남을 이렇게 이루는 거죠. 오케이. Very, very good. 뭐 다른 멤버들은 어떠셨어요? 이제 팬분들이랑 채팅하면서 뭐 재밌던 뭐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기억에 남았던 뭐 대화 이제 같은 거 있었나요? 대화를 이제 실시간으로 나누다 보니까 팬분들이 밥을 먹었는지 아니면 안 먹었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게 굉장히 챙겨주고 싶었어요. 진짜 신선하네요.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그거 좀 안 먹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맞다, 팬분들이 걱정하잖아요, 광민 씨. 맞아요. 왜요? 아, 어제 그 웨이보에 이제 저희가 팬분들이랑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있는데 네. 광민 군이 배가 아프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팬분들이 댓글이 한 만 개 정도가 달렸거든요. 만 개 중에 8천 개는 광민 오빠 괜찮아요. 아 그게 오. 제가 한마디 해명을 하자면 그 중국 팬분 중에서 한 분이 먼저 배가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뜬금 중국에서 없이. 배가 아팠었거든요.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얘 아팠었는데 괜찮았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주르륵 달린 거예요. 이제 제가 아프냐고 혹시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안 아프죠?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오케이. 저, okay. 네, 저 굉장히 건강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Don't worry about it. So their most memorable conversation was about their stomach aches. Yes. And if they ate or not. Okay.